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다른 증상이면 한두 번씩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꺼지고 네. 파워 문제처럼 꺼지는 네. 것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사용하다 꺼져요? 네, 그러니까 꺼지고 멈추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램이나 메인보드 같은 거 먼지 제거를 하면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이런 증상은 처음이에요. 기왕 하는 김에 케이스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네네. 케이스를 해달라는 건데 케이스 교체? 네네. 케이스 교체 작업도 해드려요.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복구. 네. 그렇게 하다가 일단 시작을 하면은 네. 또 그 이제 구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컴퓨터가. SSD 하나 있고 웬디 그린 하나 있고 1테라 있고 멈춘다. 지금 부팅이 또 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그 멈추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딱 멈춰요? 네. 딱 멈추기도 하고 그 오류 보내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거 시스템이 뭐 제대로 뭐 그게 되지 않은 뭐 이런 거 뜨면서 윈도우 설치는 얼마나 언제 해보셨어요? 대충? 한 뭐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아, 설치 포맷한 지는 1, 2년 됐다고요? 네. 오래되네. 아, 이 정도도 안 돼요? 딱 멈추는 게? 네, 금방 꺼졌었는데. 그리고 USB 포트에다가 뭘 꽂았다가 네. 빼니까 갑자기 확 꺼지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잠깐 봐서는 네. CPU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네. 지금 i7 4790인데 CPU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윈도우만 띄웠는데 지금 맥시멈이 지금 96도 올라가요. 네, i7이구나. 네. 근데 지금 왜 맥시멈 온도가 96도를 찍는지 요건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더운 차에 놔둬서 그런가? 네? 차에다가 뒀었거든요. 아니요, 차에다 놨다고 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아, 이 컴퓨터가 지금 CPU 얘기하는 거죠? 최대 온도요? 최대 온도? 왜 96도까지 딱 찍었을까? 햇볕 들어오는 데다가 넣어서 그런가? 먼지가 되게 많은데 사무실에. 먼지 많으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멈추는 증상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케이스 교체? 케이스 CPU 서멀 컴파운드, 그러니까 그 우리 서멀 작업한다고 그러거든요. 서멀 컴파운드 아시죠? 그 정도?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세요? 네. 그 쿨러 떼서 서멀 컴파운드를 다시 좀 재도포를 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온도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케이스 교체를 원하시면 어차피 다 뜯어내고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타 케이블 같은 경우 C드럼 이런 포트도 빠져 있어요. 절반은. 네. 이쪽은 좀 꽉 끼어있는데 이쪽은 좀 반쪽 빠져있죠. 네. 이런 미세한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오동작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네, 어느 정도 네. 드려야 될까요? 케이스는 뭐 어떤 거 지금 뭐 종류가 워낙 많긴 한데 네, 지금 네, 이제 나갔다. 예. 나갔다. 아, 꺼졌나요? 네, 지금 꺼졌어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고 한동안 또 동작이 이렇게 되면 좀 한동안 안 돼요. 자. 계속 워밍업 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돌다 멈추다, 돌다 네. 멈추다 하네요. 이러다가 화면 뜨긴 해요? 안 떠요? 그냥 아예 껐다가 아예 껐다가 아니, 워밍업 되다 말다 이 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잘 안 켜져요. 들어왔다. 됐다 안 됐다 해요 이것도. 근데 잘 안 켜지더라고요. 한번 네. 이 주기가 점점 빨라져요. 네. 뭔가 튕기기 시작. 이게 뭐 오버클럭인가? 네. 약간 그렇게 해서 쓰는 PC라고 하던데. 또 나갔다. 한번 나가니까 빨라지네요. 네, 그렇죠.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한동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저는 케이스는 이게 무지개 빛깔 들어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냥 흰색 하나 한 컬러로 있는 게 좀 이쁘더라고요. 아, 흰색. 지금 있는 것도 그걸 쓰고 있어서 너무 정신없어서. 케이스 원하시는 그러면 모델은 있어요? 네네. 원하는 모델 있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 낫죠. 잠시만요. 자,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께서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케이스 교체를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케이스 얘기하시더니 바로 저희 매장으로 케이스를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발송을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케이스는 저희 매장 쪽으로 아마 하루 이틀 후에 올 것 같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하고 또 인터넷가하고 또한 케이스 가격대가 그래도 한 4-5천원 이상 차이 나니까 또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인터넷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케이스 오면은 케이스 교체 작업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가 고장인지를 알고 나서 뭐 케이스를 갈든지 뭐 해야 될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전원 스위치 이상 없음. 아이고, 뭐 써머리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써머리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거 닦고 다시 발라야겠다. 메모리는 슬롯 4개 꽉 채워서 사용 중이시네요. 보면 4기가, 4기가, 8기가, 8기가. 사무실에 뭐 돌아다니는, 아니면 사무실에서 안 쓰는 메모리 하나하나 꽂으셨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았고, i7-4790K 모델이고요. 기본적인 온도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서멀 컴파운드 그래도 재도포를 하고 나서 온도가 한 20도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맥시멈이 아까 95도, 처음에는 맥시멈 95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맥시멈 75도까지 떨어졌고 기본 베이스가 지금 한 50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차후에 사용자분, 우리 고객분하고 얘기해서 용도가 어떤 용도로 주로 쓰시는지 봐서 뭐 약간 CPU 과부하를 일으킬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쿨러를 좀 하나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일단 상황 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부팅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한 몇 분 지나니까 꺼지거나 리부팅 되거나 뭐 이랬어요. 해결이 된 듯 싶네요. 3D마크 파스도 돌려봤는데 별다른 시스템 꺼짐 증상, 재부팅되는 증상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일단은 원인 그리고 증상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부 청소, 이제 컴퓨터 안에 이제 내부 청소도 싹 할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 찾기 전까지는 청소를 안 하고 이 현 상태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났을 때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부 청소 싹 한 다음에 또 다 탈거할 거예요. 또 이제 고객분께서 케이스 교체해달라고 하시니까 전부 다 싹 탈거하고 그리고 테스트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케이스 교체 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고객분이 처음부터 아마 케이스 교체를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바로 뭐 잠깐 있다가 바로 케이스 교체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델 찾고 바로 주문까지 해버리니까 자, 이 고객분께서 주문하신 데이본 FT903 모델입니다. 블랙이고요. 얘도 전면 메시고 옆에는 강화유리고 한번 이 제품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조립했던 케이스 같고 작업이 완료됐고요. 고객분께서 너무 알록달록한 게 싫다, 좀 무난하고 깔끔한 색상을 원한다 하시더니 뭐 적당하게 잘 구하신 것 같아요. 화이트 색상으로 구하셨고 요즘 데이본 제품도 은근히 판매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부 모습이고요. 이 고객분은 일석이조로 컴퓨터도 수리하고 케이스도 교체해서
마치 새로운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신 것 같은 케이스만 교체해도 또 기분이 또 새 PC, 새로운 컴퓨터를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오신 것 같고 케이스 교체하러.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거하고 또 우리 고객분이 인터넷으로 보신 거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딱 구매 안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AS 안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안 맞거나 그러면 가져오셔도 되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